예, 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조던 36골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테이텀이 플레이오프에 엄청난 경기, 브루클린과의 경기에서 오늘 36의 모습을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컬러가 퍼스트 컬러가 될지는 모르지만 보랏빛에 약간 자주색 느낌이 나는 이 컬러를 신고 나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많은 팬들이 난리가 났죠. 제가 인스타에 이 모습을 보고 오전에 빠르게 딱 올렸더니 많은 분들의 피드백이 괜찮다라는 피드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35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35의 이미지를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아니겠지, 설마 이게 35야? 뭐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쨌든 36은 많은 팬들이 이미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내리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인 실루엣의 모습은 35보다는 조금 더 심플한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어퍼의 재질은 니트 소재를 사용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하나의 재질로 통으로 좀 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그 대신 사이드의 어떤 지지력이나 톱박스 부분에 지지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더 띄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35에서 일단 아쉬운 부분을 가장 뽑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겠죠. 바로 아치, 플레이트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치의 간섭이 너무 심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접지가 나쁘진 않았지만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평들이었습니다. 근데 36에서 지금 전체의 모습은 플레이트의 어떤 각도나 이런 모습이 조금 더 내려온 느낌은 좀 있어요. 테이텀이 최근에 34, 35로 많이 신고 났는데 그거와 비교했을 때 어쨌든 약간이지만 조금 더 플레이트의 각도가 좀 내려와서 간섭이나 이런 부분이 많았던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34나 35나 비슷한 쿠션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는데 36도 일단 가운데 플레이트가 있고 약간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앞뒤에 주미어를 넣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의 이미지 상으로는 34나 35처럼 약간 이게 비저블처럼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지는 오피셜하게 공식 스펙이 나오겠지만 뭐 앞뒤에 주미어를 좀 넣겠죠. 그리고 미드솔을 설마 쿠션 이런 거 쓴 건 아니겠죠. 하여튼 그래서 쿠션감은 확실히 좀 더 계속 좋은 모습을 이어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접지 패턴이 살짝 보이는데 접지 패턴은 조금 더 날카로워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34, 35보다 조금 더 좋은 패턴을 아니면 접지력을 기대해볼만 하지 않을까. 분명 그들도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개선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느낌이 있다면 30 시리즈가 넘어서 37에서 계속해서 31은 1, 뭐 32는 2, 33은 3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조던의 모습을 그대로 요즘에 재해석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조던 6의 모습이 크게 보이진 않는다. 조던 6임이라고 하면 썰포 부분에 점프맨 로고가 크게 있죠. 그 부분을 같이 넣어가지고 뭔가 느낌을 비슷하게 만들긴 했지만 전반적인 실루엣은 어쨌든 조던 6의 느낌은 크지 않다라는 게 조금은 아쉽지만 34부터 굉장히 농구화로 포커스를 맞춘 만큼 플레이용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게 시스템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우리가 플레이하는 데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던 6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발목은 35와 비슷하게 하이 포지션에 좀 노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목의 지지력 또한 괜찮아 보이고요. 슈레이스 시스템을 잘 보면 약간 V자 형태로 올라가고 있어요. 저희가 점프맨 2020 이런 느낌의 어떤 슈레이스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는데 앞쪽에서부터 줄 한 번만 당겼을 때도 굉장히 피팅을 좀 쉽게 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이 발을 감싸주는 느낌이 좋았던 녀석의 슈레이스 시스템이라서 그런 부분에서도 35보다는 조금 더 장점이 좀 있지 않을까. 여러모로 어쨌든 밸런스가 조금 더 잘 맞는 느낌이 딱 있습니다. 우리 딱 보면 알잖아. 지금 농구가 한두 개 보는 게 아닌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밸런스가 잘 맞고 오늘 테이텀이 잘 신었지만 어쨌든 경기는 좀 크게 졌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곧 오피셜 소식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컬러감이나 이런 설명들 나이키에서 조던 시리즈이기 때문에 메인 시리즈이기 때문에 엄청난 설명이 좀 있겠죠. 추후에 들은 소식들이 바로 올라오면 여러분들과 또 업데이트 해가지고 빠르게 영상을 만들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 조던 36의 모습이 어떤지 댓글로 함께 남겨주시면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곧 다른 농구와 리뷰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